안녕하세요. 문화창조입니다. 설계 8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플랫폼의 전체 보고용의 축약 형태의 보고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. 이 내용을 이제 개요, 프로젝트 배경, 목적, 업무 범위, 개발 일정, 또 인력 구성도 채널 담당자, 투입 인원 계획, 정보 공유, 프로젝트 관리, 산출물, 한 23개, 25개 정도 하고, 인수 인계 등 축약 형태의 자료를 작성합니다. 그래서 수행 계획을, 소규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성하면 되고요. 좀 큰 업체다. 그런 경우는 이거에 몇 배가 이제 작성이 될 수 있습니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